도화 신이, 김권웅 신이, 김대수 신이, 김사천 신이, 김태원 신이, 양두일 신이, 양병헌 신이, 양봉하 신이, 오증유 신이, 이방수 신이, 임시춘 신이, 최만수 신이, 강영보 신이, 강상수 신이, 강정여 신이, 김달라 신이, 김태국 신이, 김태선 신이, 오만생 신이, 오용숙 신이, 오태석 신이, 오행선 신이, 김두석 신이, 김병생 신이, 김봉문 신이, 신두인 신이, 오계하 신이, 조춘관 신이, 강인하 신이, 김원몽 신이, 김태인 신이, 양경호 신이, 양한병 신이, 조봉천 신이, 우상호 신이, 조재평 신이, 홍인숙 신이, 홍창표 신이, 문승호 신이, 양문주 신이, 양승인 신이, 강인영 신이, 양경만 신이, 양계출 신이, 강진노 신이, 장승옥 신이, 오창용 신이, 김상옥 신이, 조신돌 신이, 오두천 신이, 홍홍백 신이, 양석찬 신이, 이방순 신이, 강두근 신이, 김원춘 신이, 김예봉 신이, 조성수 신이, 홍계원 신이, 또한 여태껏 밝혀지지 않은 사미 영역께서도 이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예비검속이라는 명령이 발동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한을 낳게 하고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 교단에 서서 열심히 후배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 심지어 연약한 분야자까지 희생되어야 했던 것은 나라를 위한 희생인지 통치자를 위한 희생인지 시대적 이데올로기 희생인지 50여 년 동안 죽은 자도 산 자도 숨을 죽여 죽은 자는 지하에서 산 자는 마음으로 절규하며 살아온 지 언 50여 년이란 풍사의 세월 속에 산 자의 머리 위에 소리가 내려 세월이 덧없음을 말하여 주며 산자들도 아무런 힘이 없음을 말해주는가 봅니다. 님들이시여, 불과 50여 년 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죽은 자도 산자도 올가미를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 권력을 지탱하려 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등은 꿈같은 저 멀리 곳에서 손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청선에 묻혀야 하는데 산자의 가슴 속에 묻혔던 이 암울한 세상을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이제 천지가 개벽되어 신천지의 광명을 얻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님들이시여, 당신들이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대명천지하에 명예를 회복시켜 이 땅에 묻히신 원혼들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지난 7월 7석 한림읍 금악리 개꼬리 오름 만병대에서 위령제가 있었다. 지나간 시조를 반추하듯 추도사를 읽던 오용승 회장이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51년 만의 일이었다. 너무나 한스러운 세월이었기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던 만병대 유족들. 슬픔을 안으로 삭이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50년 음력 7월 7일 예비금속이라는 미명 아래 집을 떠난 후 돌아오지 못한 61명의 사람들.
5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변한 비석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위령제조차 지내지 못했던 유족들이었기에 오늘의 위령제는 애틋할 수밖에 없었다. 뒤돌아보면 한숨과 눈물뿐인 세월인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만병제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유족회 공동벌초. 50년 총살된 이후 6년 만인 56년 3월 30일 송악산 서달오름 탄약고에서 시체를 수습해온 후 김정아 유족이 선뜻 땅을 내놓음으로써 시신을 이곳에 안장할 수 있었다. 비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공동벌초를 끝내고 제를 지내는 유족들의 표정은 그저 뿌듯할 뿐이다. 77 만병제 유족회가 결성된 지 이제 2년. 유족회원들의 마음은 위령비 건립과 위령제 준비, 묘지 정비 등 가야 할 길로 바쁘기만 하다. 이름을 또 딴 이름으로 한번 좀 예를 들면 백조일손 같이 탁 들으면 아! 좀 느낌이 가는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뭐 여기서 당장 생각 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좀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 좀 잘 생각해 주셨다가 하고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 집에 돌아가더라도 예. 그걸 한번 그 우리가 위령비를 세우려면은 우선 먼저 그것부터 이제 비문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그냥 그 예비검속 한림 지역 뭐 이거는 어떻게 좀 안 좋고 그래서 아까도 회장님도 말씀 없지만은 그런 느낌이 가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부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 어느 사람이 그 특출한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 그 우리 그 희생자 명단을 예. 지금 그 확보한 거 그 사람으로 그냥 마감을 할 거냐 더 찾아서 이제 지문을 끄냐 어떻게 그거는 그 공간을 남겨둬야 돼 맞죠. 공간을 공간은 남기는데 남겨뒀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 찾아진 대로 찾아진 대로 거기다가 또 새겨놓고야 그거는 아니 새기는 거는 간단하니까 예. 50년 음력 7월 7일 백조일손의 후원원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희생됐음에도 50여 년 동안 철저히 방치됐던 만병비 원혼들. 77 만병비 유족회 결성은 유족 중에 한 분인 오용승 씨가 앞장섬으로서 추진될 수 있었다. 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희생되었는데 어떤 귀신은 저렇게 대우를 받고 어떤 귀신은 이렇게 좀 방치돼 5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앞장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을 위로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산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 그것만이 그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50년 음력 7월 7일 새벽 2시 송악산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한림 대정 지역 유족들은 61명. 그중 파악된 한림 내 희생자는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림 지서와 어업 창고를 거쳐 희생됐다. 올해 78세 김정아 할머니의 부친 김권홍은 조카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는 한림이지 그게. 한림인데 나도 뭘 같이 안 사니까. 우린 저희 옹포 사나. 그런데 어떤 땐 영이 이땅 강보면 경일 음식을 해시면 뭐나 알지만은 아버지는 이 바른 말을 잘라주게. 바른 말을 누구한테 이제 또 꼬를 말은 꼭 꼬란 경우는 아무 죄도 없어도 그때 가난 이제 어디로 순시 죽이는 한 죄의 신한 이제 2, 3일 되면 나온대.
걔는 술 안 씻는 게 죄다하게 좀 뭐한 사람들은 도망갔다 살아나고야. 우리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이 조카들이야. 저 이제 하나 입을 까죽이게 누이 아들 내가 정해본 한 그 어나 우리 아버지는 학자 난에 비라 시연에 간 그때 두 번째 첫번은 데려갔다 한 3일쯤 시연 나와. 걔는 또 다 이제는 머신 오랫동안 고모 아들 그 조카들 비라 시연 뿌리려니때 증거도 오신디게 끝이네 그자 해가 경해진 행게 또 한 며칠 지나 돌아간 게 그자 그것이 끝입니다 이게. 누구도 생각이라니 누가 어디로 술도 안 쉬고 죄의신이 나온 데만 참 그것이 억울합니다. 당시 한림리 민보단 부단장이었던 양봉하도 희생자 중에 한 명이다. 에, 아버지가 그 에, 한림에서 그 당시에 민보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민보단의 부단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다가 에, 저는 그때 이제 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예비 검속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에, 어머니가 그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한림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그 면회를 갔습니다. 그 저 한림 매립지에 그 저 창고에 이제 수용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이제 좀 어제 말씀드려가지고 할 곳이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참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절대 뭐 나는 아무 그저 참 뭐 죄가 없다 아내가 지금까지 그 민보단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참 그 토벌도 몇 차례 이제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에 가서 이제 학교에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왔다가 일요일 날은 또 이제 저는 제주시로 이제 가서 공부를 참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즉 그 좀 음력 7월 7성 날은 뭐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참 이렇게 돼 있다. 그저 뭐 경찰 차에 군인 차에 실어 가지고 그 소문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뭐 그게 이제는 뭐 끝이 되는 거죠. 한림리에 이어 인명피해가 큰 마을은 명월리. 파악된 희생자가 10여 명에 이른다. 제삿날을 맞아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 제를 지내는 74세 변정란 할머니도 77 사건으로 남편 오행선을 잃었다. 한 7월 날쯤에 간 1년날 죽어본 것 같나. 그 일주일을 갇혔다, 한 요새쯤 갇혔다네. 말자인 밥을 요새 처제 가신 뒤 다음 1년 날 아침인 거제 가던 분은 아이고 바빠 좀 돌아가 불라 이 할림 어디 안 하네. 아이 할림 우선 어딜 그디 갔다가 어디래. 아이고 어디 못을 풀에 갔지 늘 걸어라 어제 갔지 내라 어제. 걔는 그걸 웃기시지. 무슨 이런 서상에라도 무슨 선착순으로 어디 높도도 아니고 아무치도 아니 두경 그저 집에 신었나 오래나. 당시 19이었던 강상수도 한림 어업 창구를 거쳐 서달울음에서 희생됐다.
우리 작은 아버지는 뭐 할아버지 밑에서 농사지었습니다. 농사지다가 이제 한림 그 비료창고로 이제 끌려가 갔습니다. 가서 한 며칠 그 기간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담배나 줘두고 오라. 담배 주러 가니까 내일 뭐 모실포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 담배만 담배 주려고 하니까 순경들이 저 우리 어머니를 뭐 절대 그 저 담배를 뭐 못 주게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한 게 그걸로 끝장이. 명월리의 상황은 다른 마을과 달랐다. 바로 향사에 마을 사람들을 집합시킨 뒤 호명했다는 점이다. 당시 23살 오용숙은 호명된 사람 대신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저희들이 소개를 했다가 소개할 때 아마 형님이 같이 안 따라갔나 봅니다. 그것이 단 한 가지 이유이고 소개한 갔다고 재건해서 민보 단원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림지서에서 와가지고 동네 분들을 전부 모이도록 해가지고 다 앉혀놓고 호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호명을 해도 나가질 않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그 순경들이 막 당황하던 차에 그러면 혹시 산에 한 번이라도 갔든지 귀순을 했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나오라. 좀 위협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사람이 호명한 사람이 나가버렸으면은 문제는 없었는데 뭐 우리 형님이 막 그 양심상 그래 아마 나갔던 모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월리 인근 마을인 동명리의 만병대 희생자는 3명. 당시 21살이던 양문주는 방위군 교육을 받던 중 잡혀간 뒤 주검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옥포로 이제 이 소개를 가고 우리 형님은 여기 남았다가 그대로 이제 잡혀가는데 육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또 제주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오는 왔는데 그 한림에서 방위군 소집이 있었습니다. 방위군.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장교 계급장을 이제 소위 계급장을 맡고 이제 뭐 해서 이제 그때 그 군대로 이제 뽑혀 나갈 그런 몸이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차에 좀 그때 잡혀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살다가 그래서 전 어릴 때니까 잘 모르지만은 7월 칠성 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을 이제 비보를 들었습니다. 한림 규정례 희생자는 4명. 올해 85세 양정생 할머니는 77 사건으로 시아주번이 조재평을 잃었다. 소 몰고 밭일하러 가다가 응원대에 의해 잡혀간 뒤 희생된 것이다. 밭에 가다가 밭에 가자 소 몰아 그네 밭들에 나가전 올래 나가는 길래 나가는 잡혀갔던 사람은 어떤 건지 잘 몰라 어디 귀덕 출상소에 심어갔더니 순경 살아나 싶주게 귀덕 걔는 순경 살아난 뒤 그뒤 심어갔더니 동시에 영이전 간부랑 그뒤 갇혔는선 걔 며칠 때에 날라 싶주게 나쁜 사람이면 곧지 어울려 댕겨보도 아니었을까 그 순진하고 시아지방이 순진해연 그자 밭딘 일이나 하고 소나 뭐랑 댕기면 매기고 해난 뒤 그처럼 해보면 우리 어떤 건 저를도 모르게 잡혀간 그때 개인용 논란 그자 사상해버렸잖아 난 더두덜방에 처음으로 잡혀간 한 걸로 끝도 해버려 어디서 불러댕기나 어떤 해본 적도 없을 거야.
우리 동네에서 죽으니 우리 시아지방에 고치 간이들은 다 고든 사람이다. 어디 원망할 데도 없고 누구에 불륜이나 재표거나 가나 어떤 해부도 아니고 그죠. 처음으로 기자 칠레 나가시나 응원된지 무신 건지 어떤 사람 덜 산지. 대림리도 피해는 마찬가지다. 현재 파악된 대림리 희생자는 6명. 남편이 행방불명됐다는 이유로 임충구에 묻힌 오계하가 변을 당했다. 네, 나중에 그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가 제가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해 3월에 저를 초등학교 입학시켜두고 그해 6월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이제 검석이 돼가지고 그 한림어협 창고에 수용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연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구체적인 얘기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아버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 그 지금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 그 사태 때 행방불명. 예예 예. 그때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애월 면사무소 농업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일제 시대 때 아버지가 그 제주 농업전문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때 그 당시는 뭐 졸업과 동시에 그 다 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은 그 농업 기술로 그 발령을 다 시켰으니까 애월 면사무소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1인 김은중 할아버지도 아무런 죄도 없는 부친 김병생을 억울하게 잃었다. 수가 여기 수가 머리 와가지고 경찰관이 뭐 아저씨는 안 와도 좋다고 이래도 왜 뭐 나가 가서 조사 받을 게 있으면 조사 받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자진하고. 자진하고. 예. 그때 업창고에 구금돼 있었던 건 며칠 정도로 기억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달 한 10일쯤 돼 있어요. 한 달씩. 예. 아 그러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라든지 때. 예, 한림에서 지금 그 우리는 식사를 드렸죠. 계속. 어업 창구에서의 단 한 차례 면회를 끝으로 결국 김은중 할아버지의 부친 김병생은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한림, 대림, 명월리를 비롯 한림 일대 예비 검속자들은 한림항 근처에 있는 어업 창구에 수감됐다가 희생됐다. 바로 여기가 이거 창구입니다. 목재 창구에 목재 건물로 기나먹어요. 창구가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업 창구였던 곳은 너무나 편해버려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생존자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올해 93세신 임민옥 할머니. 예비 검석을 거쳐 한림 어업 창구에서 수감됐다가 살아남은 3명의 생존자 중 현재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다. 불러서 아침 조반 먹지는 하나 아침 그 다 120명이 밥을 해먹지는 밥을 큰 돈 몇 대 밥을 다 했거든. 했는데 지도 연락하고 밥 차리지 말라는 연락이나 그저 사람들이 두려운 해서 이제 한 5분 지나는 게 차가 탁탁 오라는 건 문 앞에 들이대는 권총들 가지면 다 그냥 과짝들 그냥 나오라. 맞다 서북 청년이라 그냥 이름 아무개나오라 소주범 가장 나오라 그저 아니 뜨개는 빠르고 꽉 차버리고 겨우 시끄러나 그 맥이 그때 120명 중에 10개월이 셋만 남아. 그러니까 117명은 갔다는 얘기죠? 다 같이 그래. 걔는 한 번. 할머니랑 계셨던 세 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이창심이라고 남자라. 나보다는 한 두 나 위에 사람이고 여자 홍여회라는 사람은 나보다는 두 살 아리고 날 딱 셋밖에 안 빠져서 다 간. 그 서북 청년들 한 여남은 차 10개가 와서 하물차 10개. 4개로구나.
아무나와 아무나와 나간 딱 나가면 난 우리 사람은 실패기 이래. 걔는 어떤 건 몰라. 갈림 맹월도 맹월이고 동 저 어디 거막이고 다 그로만 왔거든. 느질이고 다 섭지 수원 비덕 다 갈림 창구에 온 것이 그 영문 사람이 120명이라. 그날 하루에 죽은 게 한림 식기 한림 사람만도 제세가 28, 28이라 다 죽으나. 이게 7월 초에 된 날 걔는 누구 한나 그 120명 중에 한나 맨내 가는 사람 맨내도 딱 통행금지에 불구만 그 바로 죽은 사람이라 그냥 우리 그대아진 사람은. 걔는 그제 아장 서고 아이고 어느 날 우리 죽을 거고 이 말밖에 안 지고 여자도 한 10명 되실 거라 여자 아기도 한 사람이며 경은한 아시날 저물아가 난 애기 한 서너 살 두어 살 난 것들 한 사람이 한 몇 개 애기들을 딱딱 떼 돌아가 버려. 애기들 돌아가 버난 아 이거 우린 죽을 날이 어디였구나 경은디 그렇게 경 그제 아기 아시날 오후 되는 돌아가 본데 듣는 아저 9시 되는 그제 불러난 그럼 애기원 서북 청년들이 나타나는 지서인 맥도 모시고 서북 청년 영으로 그냥 이래각 저래각 했지. 아이고 아무 죄들로 저 사람들 저 먹고 그때 경 죽으란 저 누구의 침서천이나 나름은 한림 유진디 고등 중학교 서무과장이라 서북 청년들이 돈 도래는 한 아이고 공금을 내가 그 영혼에 탁 심은다 그래. 그 시간에 탁 죽이고 서북천이 그 시절 넘으면 서북천이 꼴도 못 봐. 9시에 경은디 12시 되거든 그냥 이 축담 꼬망을 곤양으로 막 들 그냥으로 사람들이 막 털피는 거라 해. 아 저거 사람 실백기 못 밟지는 실백기 못 되는데 그냥 그것이 무수식이라. 무수식인데 한림에다 헌 경인 가부려 헌 돌이나 신안에 또 이젠 차가오라는 우리 세 사람을 시가가 시가가면 무엇을 보가면 하나이나 봐주카보 되는 한 그 120명이 하나도 못 보고 가부려 무엇을 보 사람들 무엇을 보 창구에 헌 연함은 있고 있는데 그 무엇을 보 창구에 사람들 아는 사람 말이 불행한 다 죽이고 있다고 그 사람들 무엇을 부 창구에서 모실 사람들을 한 연함은 하고 우리 한림대 가서는 서희하고 한 몇시 한 18일 단안에 해방이 되어버려서 해방이 되어버린 이제 가려놓은 것 같고 생존자인 이민옥 할머니에 따르면 한림업 창구에 수감됐던 사람은 120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발굴된 시신 수와 수감자들의 숫자가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병대 사건의 의혹 중의 하나다. 어업 창고를 출발한 시간 또한 엇갈린다. 따라서 처형일 씨 또한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61명 중 9명이 대정지역 사람이라면 그 의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당시 형수를 잃은 이경일 씨를 통해 대정지역의 상황을 들어보자. 그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가 그때 절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농사 우리 큰 형수님인데요. 그 당시 농사지고 살다가 그 저 유기호가 나니까 예비검속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말 내기하면은 전부 사식을 드렸거든요. 이 그 구금된 사람이 전부. 사식을 드렸는데 저녁밥을 먹으려고는 찰나에 한 사람이 안 왔답니다. 어디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한림 쪽에서 추럭에 실고 오다가 세워가지고 여기 구금된 사람 아홉 사람을 그 차에 태워가지고 뭐 하여튼 저 무소프 쪽으로 가니까 어디 간 건 모르죠. 하여튼 그 내정에 확인된 사람은 이 무릉지세 관례만 아홉 분이 한림 쪽하고 같이 실행됐어요.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분 이렇게? 아,
여기서 무릉이리가 2명, 영랑이가 한 사람, 신도일리 5명, 신도일이 한 사람. 현재 파악된 대정 지역의 만병대 유족은 9명.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한림에서 대정으로 향하던 중 추가 검속돼 이송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림읍 상명리 유족 3명은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포 속에 갔다가 고림동 왔다가 다시 상명으로 재건해가지고 와가지고 성 둘러가지고 그 성 안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 산 쪽에 붙었다 해가지고 제주경찰서에 부름을 받아 가가지고 그 얼마 동안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얼마 동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몇 번 그 면회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무죄 석방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농사 지으며 또는 그 저 보초 그때 말하면 도방 이걸 사시다가 그러니까 1950년 6.25가 터지고 예 저지 지세서 불렀다 해가지고 이제 여름 한여름에서 마시 새벽에 한 동 그때 시간으로 말하면 한 해가 뜰 때니까 한 7시에서 8시 사이 우알 희약해 입고 나간 그걸로서 끝입니다. 50년 음력 7월 7일 서달 오름에서 희생된 한림 지역 예비 금속자들의 시신은 6년이 지난 56년 3월 30일에야 결국 수습하게 됐다. 뜻있는 한림 지역 유족들의 용기 덕분에 시신 수습이 가능하게 됐고 만병대 공동묘지에 안장하게 된 것이다. 그에 우리 어머니 내가 그 굴을 안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매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도 지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흙을 잘 안 덮어버리니까 이 팔꼽이 어떤 데 뼈다귀가 그 매장 우에 그냥 보여가지고 상당히 좀 빨리 그 그러니까 저 이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총살당해서 몇 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모실포를 방문해가지고 수차례 모실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림에서 이제 남자 한 10여 명이 단체로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이제 추럭을 타가지고 가만히 한 30장 하고 광목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 들어갔는데 발굴하는 도중에 파격포 훈련 군인들이 하는 바람에 겁이 나서요. 상당히 하여튼 저 겁이 나가지고 좀 작업하다가 중단도 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구 찾으면은 이제 광목에다 이제 싸고 그래가지고 가망이 하나에다가 이제 세 구씩 그래가지고 스무 가망인가 그래 저 묶었습니다. 그래 발굴하는 도중에 먹을 거 이제 손이 더러우니까 이제 한 사람이 댕기면서 막걸리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굴을 했죠. 그래서 다 된 다음에 우리가 모실포 이제 대정골로 향했습니다. 우탄질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정골에 가니까 순경이 이제 검문을 했어요. 뭐냐고. 그래서 공동묘지 이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 했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 우탄질로 쭉 가다가 그 빈자리에서 쉬어서 주먹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갯거리 오름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를 만든데 거기 와서 이제 노란 미를 다 덮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즉시 그 현장에서 이제 찾게 되었죠. 그 냇발이 통리고 이 시계가 이 동그랑 시계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찾게 돼가지고 바로 집으로 이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신을 전부 맞춰주고 6월 그 머리박을 갖다 다 대해서 쭉 열지어 놓으니까 이제 자기네 이제 부친 삼촌 다 전부 찾아냈죠. 그래서 예, 임자 없는 묘가 그 시신이 한 6기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은 제일롱 앞에다 이제 따로 이제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찾아가지고 자기대로 이제 저 매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 61명으로만 나왔는데 나가 그날 확인된 거는 6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살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시체를 찾으러 올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까프게 했다. 겨우 6해가 지나서야 숨죽여가며 억울한 죽음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때 꿈꿀 적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그 송악산 그저 시신 있는 곳에 가서 위로 세 번째 북쪽 바다 쪽으로 위로 세 번째 보면은 고무베개가 보인다. 고무베개 속에 보면은 이제 명함이 들어있다. 그 아버지 명함이 내 명함이 들어있으니까 그 고무베개만 발견하면은 그게 내 시신이니까 하루빨리 어떻게든 모셔가지고 그저 안장을 시켜달라. 그러한 꿈을 세 번을 꾸었어요. 제가 꼭 같은 꿈을. 예. 그런데 저는 그 머릿속에 항상 그 참 아버지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는 간직하고 있지만은 여기를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인이 통행금지를 여기를 못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54년도에 군대 가서 56년 2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56년 2월 달에 제대해서 와가지고 3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림서 돌아가신 분들 한 몇몇하고 그 인원을 했습니다. 인원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어느 정도는 그 일반인들도 좀 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몇몇이 모여서 그 인원을 했습니다. 인원을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내가 2월에 제대하고 그 다음 달 3월 30일 날 한림에서 밤에 아침 3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래 그 차가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고 그때 추럭 하나 대절해가지고 예 거기에 그 저 광목이라든지 모든 거 이렇게 다 준비해서 다 실어가지고 유족들이 그때 아마 한 40여 명 될 겁니다. 여기 그때 와서 수습한 유족님들이 한 위 이렇게 놓고 또 한 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쭉 발굴을 하는데 이렇게 그 맞추는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저 뭐 빨간 그 저 고무 그 뭐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버지입니다. 잘 이제 해서 잘 맞도록 이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그 저 파는 데를 직접 저도 봤습니다. 저지지서로 간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지. 만병대에서도 시체를 찾지 못한 양상선 씨는 헛비를 세우고 생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있다가 와서 시신을 찾아가라. 저 고림동 개꼬리오름. 거기 와가요 시신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어머님이 갔었는데 도저히 시신을 찾을 못한 맛이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시신도 못 찾고 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 아버님 그 생신일로 지금 현재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묘는 헛봉본으로 비를 세워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25일 위령제를 마친 만병대 유족들이 서달노름 학살터를 찾았다.
당시를 말해주듯 앙상함을 드러낸 탄약고. 이곳을 바라보는 유족들의 마음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착잡하고 울음조차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한 지난 시간이 떠오를 뿐이다. 이 길로 해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푸고 이렇게 나갈 정도. 여기도 이렇게 저 길을 평지라 놨다고 그럽니다. 밑에가 탄약 창고의 입구. 여기 아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납구 모양으로. 여기는 누가 메꿨느냐 하면 이밭 임자들이 자기네 다니려고 이렇게 메꿨다. 아무 부전한 거 아니라. 예예. 그래서 이렇게 아취형으로 이렇게. 차가 영호랑 시야에서 돌. 백조일선. 여기 백조일선 그 132명이 엉켜있선 그 저 쇠 엉켜있었고 우리 쪽은. 저 약간 저쪽. 옴탕한 뒤 우리 양 선생님이 그때 네. 오셨다 갔습니다. 저쪽이라고 그럽니다. 저쪽. 61명. 네. 네. 그때 이 하면은 여기 와서 차에서 싣고 와서 여기 퍼가지고 포승 채운 채 이사길 굶적어져. 백조일손하고 우리하고 이 거리가 뭐 얼마 안 됐죠? 같은 장소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한 20m 돼 가. 여기하고 저기니까 이게 뭐 우리 한번 묵념이나 우리 이쪽 저 장해 가지고 서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려 묵념. 일제시대 일본군의 기지이자 그 후 죄 없는 200여 명이 희생된 역사의 현장 송악산 서달로름. 방치된 현장을 보는 만병대 유족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깝다. 이곳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길 그들은 바라고 있다. 여기는 참 아무 죄도 없는 그 무고한 양민이 이제 그 학살이 돼가지고 참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 그 참 양민이 학살된 이러한 현장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곳을 완전히 성역화시켜가지고 이러한 역사의 도장으로 만들 이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은 참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유족들이라든지 또는 이 모든 국가를 비롯해서 이제 도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그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여기가 성역의 장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이죠 후세들에게도 좋은 그 참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온 섬을 벌겋게 불질러 놓은 채 광개 휩싸인 4.3이 겨우 수습되던 50년 또 하나의 광풍이 몰려왔다. 유교가 발발하자 예비금속의 바람이 전국에 몰아치는 것이다. 그 바람은 한림 지역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다. 현재 파악된 한림 지역 예비금속자 77 만병대 희생자는 60여 명. 하지만 최근 밝혀진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 수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학살 시간 또한 엇갈린다. 현재까지는 음력 7월 7일 새벽 2시로 알려져 왔지만 생존자는 아침 9시에 어업 창구에서 떠났음을 증언했다. 또 다른 만병대에 풀리지 않은 의혹이다. 견우와 측녀가 만나는 7월 7석. 송악산 서달오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희생됐음에도 백조일손에 비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77 만병대 사건. 각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조일손의 위령제를 바라보는 만병대 유족들의 마음은 그저 안타까움으로 미어질 뿐이다. 희생된 것도 억울한데 원흔들까지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 지금 만병대 유족들의 바람은 구천에서 헤매이고 있을 원흔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령비 하나 마련하는 것, 그것뿐이다.